애니 본다고 짤방하는 을릴러 혼내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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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잠깐, 너 방송 중이에요. 저 방송 중이에요. 근데 너 방송 할 거니? 아니요, 왜요? 뭐야? 너 짤방 한다며? 네, 짤방 할 거예요. 왜? 왜요? 아니, 이유가 궁금해서. 왜? 저 문호 스트레이 독스 일기 보러. 그게 말이 돼! 애니메이션 본다고 방송 찍게! 작가님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작가님, 저는 수금보다 애니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 수금보다 애니가 더 중요해. 수금이 없으면 넌 애니메이션도 못 봐. 저기 구석에 있는 불법충밖에 안 된다고. 너는 너 불법충으로 살 거야? 야, 너 그거 불법 다운해서 보고 있니 지금? 아니, 나프텔로 보고 있어. 그렇지.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수금으로요. 그래. 너 그 돈을 안 보면 내가 볼 수 있겠어? 아니, 제가 휴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2시간만 하고 가겠다는 건데. 평소에 3시간 하고 저 애니메이션 볼 건데. 네? 애니메이션 얼마나 볼 건데? 밤새요. 그거 3기까지 나와 있던데. 그거 다 보고 청해 엑소시스트도 마저 봐야 되고 그 주술회전도 마저 봐야 돼. 휴방한 것보다 낫잖아요. 야, 여기 네 편집자가 너 카톡 댓글 답장도 안 해준대. 답장해요. 쓰잘데기 없는 말에 다 말을 안 하는 거지. 쓰잘데기 없는 말이란 게 어딨어? 너의 편집자들한테 소중한 말을. 따지기 반항아 작가님! 야! 하지마! 그렇다고 희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냥 애니 보겠다고 한 시간 그냥 조금 하다 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희망도 하지 말고 조금도 쉬지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한 시간만 좀 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 요즘 수금 잘 되냐? 이 저는 이미 아니었다니까요! 이미라는 건 없어! 그럼 내일 4시간 할 거야? 그럼 내일 4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요. 야! 네? 어디 데려! 3만원 준대요! 뭐라고? 3만원 준대요! 3만원씩이나? 난 너한테 이거 혼내는 거 마음 받았는데? 너 잘 보네? 아니, 너 미션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 네가 애니메이션 보던 말도 나랑 뭔 상관이? 갑자기 김이 팍 새네? 그래, 저기 들어가. 알았어요. 네, 좋네. 니키가 얼마나 큰지 좀 일단. 과장도 3만 원 채웠자. 누구냐? 예시. 왜 또? 왜 또? 3만 원 채웠다. 뒤집어 주면? 뭐라고요? 나도 3만 원 채웠다고. 뒤집어 주면? 방송 신나게 많이 돼. 짧아야 돼. 많이 돼. 원호군은 방송 아니 쉬었다고 휴방했다고? 그냥 알바야 씨발? 원호 왜 뭐라 안 해요? 아 돈을 안 받았잖아! 씨발 진짜 야씨 짤방을 해? 방송이 장난이야? 그렇게 네 멋대로 네 취미생활을 위해서 방송을 쉬어버리면은 그렇게 대충하면서 사들이 내 시청자의 모독 아니냐고! 아 쉬었다고 하고 있잖아! 야씨 지금 마음 추가됐어 뒤지고 싶냐? 방송이 지랄이고 나가면 때려쳐갈 거면 응? 작가님이나 잘하세요! 제가 방송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아직 만명아 ㅅ이나 어디 건방지게 덜리고 있어 ㅅ 시어졌으면 데뷔를 시켜서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어? 나머지 빚, 어? 차! 이거 다 할 수 있어야지 ㅅ 어? 빚 갚을 수 있다고 지금 해도 괜찮고요! 너 그 차 살 거니? 차 안 갚으세요 저는 솔직히! 어 그럼 사지 마! 알았어 안 살게요! 어 그래 사지 마! 저 안 사도 돼요! 그래 사지 마! 어서. 너 방부수 빼. 너 오디오 오인패 빼. 오인패장에 성들로 주신 거잖아요. 너 그거 빼. 그리고 어? 주지마 또 뭐 있지? 언니 어쨌든 저 요번 달 특히 요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뭐라 하세요? 전 쓰레기예요. 갑자기 난 쓰레기라고 자책해주세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안 됐어요. 은별아. 은별아. 네.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비료가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단다. 비료가 되라고요? 그렇지. 너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면은 작가님. 야 이씨 아니다! 이런 천하의 빌어먹을 배은망덕 캐년이! 아까 작가님 저거 제가 사면 안 돼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 그거 사게? 네. 얼마에 사게? 반값에 주신다고. 그 반값이 얼마인데? 글쎄요? 2만원 하려나? 2만원?! 씨발 경제 관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게! 아 진짜 30만원짜리야! 그러면은 반값이면은 12만원 하면 돼. 12만원... 15만원! 넌 씨발 4층 연산도 안 되는 거니? 얘 내 씨발이요. 4층 연산이 왜 나와요! 나누기에서! 혹시 지금 채팅창에 물음표가 가득하지 않니? 나와요. 여기 내 채팅창에 진심으로 널 걱정하는 댓글들 있다. 어떻게 점점 이렇게. 저 친구 근혜 공식은 외웠대요. 전 근혜 공식은 외웠어요. 근혜 공식 곡식 x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뭐라고 무슨 공식이라고? 근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를 모르잖니. 알아요. 30 나누기 2를 12로 계산하는 내가 어떻게 살면 셈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30 나누기 2는 15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그 DC가 좀 들어간 거죠. DC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진짜 어이없어. 내가 알겠다. DC의 쌍년의 약자야. 뒤지고 싶냐? D의 필발년의 줄임말이라고 옮겨라. 돼지 새끼의 약자. 돼지 새끼의 약자야! 은별아, 난 이제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냐? 나는 그래도 내가 방송에 이끌어준 내 자식들을 그렇게 혼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꺼져라. 네. 여러분도 스트리머들 간의 이간질 같은 거 너무 시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트위치 문화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 투수 유튜브 여러분도 함께 파이팅합시다. 갑자기 유튜브는 웬 말이냐고요? 그건 편집자만이 알겠죠? 질문 하나 추가해요. 여보세요? 뺨대! 야! 뺨대! 뺨대 씨발야! 뺨대! 아그린트! 네? 알았어요. 내가 씨발.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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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 도래다께 주요 이요 생했대.